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용띠하고 토끼띠를 말씀 주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또 무슨 띠였죠? 요번 시간에는 제가 범띠하고 네. 소띠 이렇게 범띠하고 준비해봤어요. 소띠. 네. 예. 올해 나가는 삼재, 내년에는 들어오는 삼재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에는 범띠, 33살 범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혼운, 내 인생의 둥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운들이시거든요. 내 옆에 짝이 있다면은 올해 얼른 결혼을 해도 되는 그런 시기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5살 범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내가 좀 사기, 구설, 좀 금전이 하락하는 운세들이세요. 지금 혹시라도 주식 같은 거를 하고 계시면은 올해는 조금 빼시고. 내 후년에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올해는 왜냐면은 내가 금전이 많이 하락을 하는 운세시거든. 네. 그러니까 금전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57 범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건강에 내가 적신호야. 왜냐면은 내가 머리 쪽으로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에 더군다나 내가 신경이 과민증에 걸린 것처럼 매사 날카로워. 옆에서 내가 좋은 말을 누가 해주더라도 내가 신경이 날카로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세요. 매사가 날카로워. 그러니까 이제 뇌 쪽으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엔 잠시 휴식을 하라는 그런 시기거든요. 좀 어디로 바람이라도 좀 쉬고 쐬고 오시고 좀 취미생활 가져가시면서 잠시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34살 소띠 분들, 이분들은 어디 가시게요? 왜 이렇게 이동운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 내가 한 자리에 이렇게 어디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지금 역마살 생긴 것 마냥 미치겠어. 집에 들어가도 자꾸 나가고 싶고. 아, 왜 이렇게 또 내년 수전에는 불러내는 애들도 많니? 자꾸 어디 놀러 가자는 사람들도 많고. 내년에는 이동운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근데 너무 돌아다니다 보면 내 생활은 또 어떻게 해, 그지? 좀 이제 좀 꼬집들 자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살, 소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기는 하시지만, 복삼재시다? 삼재라고 다 나쁜 삼재는 아니라고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삼재긴 하지만 복삼재셔.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원활하게 그래도 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라고 내년 초부터 이렇게 막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시지 마시고, 조상님전에 불 밝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좀 하셨어도 괜찮은 그런 운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8 소띠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풀고 가셔야 돼, 삼재. 근데 맞고 가셔야 돼, 삼재. 이분들은 매사 조심하셔야 돼. 내년 수전에는 진짜 돌다리도 똑똑똑똑거리고,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하거든. 왜냐면은 내가 건강에도 적신호, 계약에도 적신호, 금전에도 적신호, 자식에도 적신호, 내 주위가 다 적신호, 나 역시도 적신호, 적신호시거든. 그러니까 내년 정초에는 꼭 풀고 가세요, 삼재. 가까운 데 가셔갖고. 어떻게 오늘은 제가 어떻게 범띠하고 소띠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돼지띠하고 개띠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